아니, 경찰에서 연락받기로? 내가 사람을 반쯤 죽여놨다 그러던데. 반쯤 죽은 사람 치고는 꽤 멀쩡합니다. 정신력으로 버티는 겁니다. 목숨 붙어있는 게 용화죠. 야, 너 미쳤어? 이게 아픈 사람 같다. 네가 호텔 회장이면 다야? 호텔 회장이면 침대 또 쳐도 되는 거야? 잔인한 인간. 나 너랑 합의 안 해. 당장 너 폭행죄로 콤보 안 먹게 해서. 원하는 게 얼마라고 했지? 그냥 주기 약올라서 내가 심술을 좀 부리는 겁니다. 아,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지. 주먹 한 대에 한 장인데. 정말로 다 주려고요? 그럼. 진짜? 바로 앞쪽으로 해안가가 보여서 점마 하나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. 마리나 리조트 건설에는 적격이죠. 아, 요즘 돈만 있다면 죄다 요트에 열흘리고 있지 않습니까? 게다가 이 자동차로 5분 거리는 골프장 부지도 있습니다. 그 골프장 부지라고 하면 올라오던 길에 과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역시 날카롭습니다. 완전 알짜배기 땅이죠. 그 주민들과의 협의는 끝난 거죠? 협의요?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. 아주 긍정적으로요. 마리나 리조트라고 했나요? 이 요트가 들어오기엔 서해 조수 간만의 격차가 격렬할 듯 싶은데 그건 어떡하실 건가요? 그건... 역시 바닷물과 협의 중이신가요? 그 이금방에 리조트가 총 몇 개라고 했지? 현재 영업 중인 곳은 세 곳이고 건설 예정인 곳도 두 곳입니다.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기라. 협의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것 같네요.